자, 여러분들. 자, 이제 기아. 기아. 우리 기아 선택자들. 자, 어,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얘기할게. 얘들아, 기아 선택자인데 다 맞추셨나요? 아니면, 그래, 좀 틀렸더라도, 어, 어우, 그래도 이번에 쉬었네? 라고 느꼈죠? 만약에 이번에 기아를 푸는데, 어, 되게 어려워. 라는 만약에 마음이 들었다면, 진짜 기아 선택자로서 크게 반성하셔야 돼. 크게 반성. 어,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이번에 그래도 선택 과목이 너무 평이하게 나왔는데 그 평이하게 나온 중에서 중에서도 솔직히 확통은 더 쉽게 나 아, 확통이 기하는 더 쉽게 나왔어. 쌤이 볼땐 그래도 미적. 그다음 확통, 확통도 쉽게 나왔어. 그러나 기하가 그래도 제일 쉽게 나오지 않았나? 어. 진짜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제가 그냥 보통 3 0번한 문제 그냥 제일 어려운 거 하나 좀 풀어주고 그랬었는데 좀 그래요, <laughs> 그렇죠? 어, 그래요 이거, 어. 그래서 그냥 풀지 말까? 막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했어. 진짜 그냥 그냥 아니, 풀지 마, 막 진짜. 근데 그냥 풀어야겠지 한 문제는 풀 건데 풀 건데 음, 진짜 내가 하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 말에 공감을 못 하고 아, 뭐야 난 되게 어려운데막 이러면 두 가지야. 뭐냐면 첫 번째 기아는 내가 강의 그러니까 무불개 때도 시작할 때도 내가 말했지만 분명히 그 저기 기학적인그 저기 사고력이 좀 있는 분들 그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뛰어난 분들이 잘하는 게 사실이야 근데 그 도형이나 이런 파트가 되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괜히 미적분 어렵다라고 기아 선택해야지 이랬다간 완전 낭패를 당해 진짜 큰일 나 큰일 나. 절대 그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려웠다 그러면 한 번은 어, 고민해봐 내가 진짜 기아 선택하는 게맞아라고 진짜 이게 중요해 지금 육평이지만 아직은 그래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아 선택했는데 기아를 선택했다는 건 어쨌건 나는 그래도 뭐 저기 어? 물론 이제 뭐 올해까지는 그래도 어쨌건 미적 기아 선택을 해야 뭐 성대 서강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어 뭐야 뭐 저기 뭐의대근공대근뭐갈거 아니야. 어. 그래서 기아를 그래도 선택했는데 말만 기아 선택자야 하면서 난 확통 선택 안 했어라고 떠들기만 하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죠. 네, 나쁜 사람 알겠어. 나쁜 사람이 진짜 어. 어쨌건 어쨌건 어. 기아 선택하셨는데 이번 6평이 어려웠다라고 말하면 선택 과목이 선택 과목이 어려웠다라고 말하면. 진짜 심각하게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알겠어요? 어, 안한 거야, 안한 거야. 열심히 해. 알겠죠? 열심히. 좀 너무 시작부터 세게 말해서 죄송하고 죄송하고 어,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다면 어, 좀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진짜. 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아 선택자라는 자부심으로 음, 정말 더더더 더, 더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어. 그럼 한번제 풀게. 풀게요. 3 0번 풀게요. 어. 3 0 번. 30번인데, 이게 뭐좀 미망해요. 30번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자, 보자. 직선. EX 플러스 Y가 0일. 이거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타원, 타원. 어. 자, 이렇게 쓸게 근데 X 제곱, Y 제곱, 은 1. 하고, 뭐야, 3으로 나누자. 3으로 나누면 3되고 내려오면 여기 2분의 3될 거고 여기는 3으로 나누면 그냥 3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아 어,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걸 만족시키고.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0 이상인 모든 점 X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는 P분의 Q이다. 아, 다, 다, 다.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줬냐면 어, OX벡터가 음, OP벡터 플러스, 그 다음 뭐야? OQ벡터. 됐죠? 어, 요걸 만족한대요. 자, 그럼 볼게. 먼저 타원을 그려보시면, 타원을 그려보시면 어? 여기가 더 크네요. 그쵸? 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생긴 타원이라는 거는 그림으로 어차피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 좋아. 요렇게 생겼는데, 음, 그 다음에, 자, 요거 직선. 얘 직선은 뭐야, 요거는? 요거는 y는 equal, 어,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되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니까, 어, 이렇게 생겼었네요. 맞죠? 응, 음, 요거야, 요거. 그래 놓고, 밑에 준거 보니까, OX 벡터가 누구냐면, 오 p 더하기 오 q 래 근데 위에 다시 잘 읽어보면, P는 누구냐? 직선 위를 움직여, 여기를. Q는 누구냐? 여기, 타원 위를 움직여. 에? 자, 둘이 합벡터야. 합벡터는 내가 맨날 뭐라 그랬어? 그림, 그림. 합벡터는 그림, 그림이 중요해, 그림. 어.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 어, P는, 잠깐, 잠깐, P가 어디라 그랬어? P가 직선 위를 움직이잖아요. 어. 그럼 Q는 여기 있어. 그럼 예를 들면 Q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OQ, 그럼 OP는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나와? 평행사변형 그림 나오니까 어, 요 직선과 만약에 요렇게 잡히면 요 직선과 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만약에 P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 직선과 뭐야? 그렇지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평행한 직선. 맞아? 응. 어. 자, 만약에 Q가 여기 있어. 그럼 P가 또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지 아 그래서 OX벡터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니 어떻게 나타나게 돼 그래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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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면서 가는 애네 쓸면서 가는 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오 그러네 그러네 이걸 쓸면서 가는 애라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그렇지 맨 끝이 어디야 맨 끝에 한 파란 걸로 해볼까 여기 접할 때겠지 딱 여기까지 여기서는 어디까지 여기죠, 저팔등 여기까지. 그래서 이 사이를 이렇게 촥 쓸면서 가는 애가 누구예요? 그렇지 OX 벡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X 좌표, Y 좌표가 모두 0 이상이래. 그럼 어디야? 이쪽이니까 아니 뭐야 이거? 어, 여기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민망하다야 여기. 그렇죠? 여기 여기. X 좌표, Y 좌표가 모두 0 이상 여기. 알자? 어.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누구를 구하래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누구 구하라는 거였죠? 그렇죠. 이거 구하세요. 네요. 그러면 딱 보니까, 어머,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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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접했어요. 접했어요. 그쵸. 접했어요. 자, 좋아. 근데 접점을 내가 알지는 못해. 접점을 알지는 못해. 그러나, 누구를 알아? 그래. 기울기를 알아. 기울기 M을 알아. 맞아? 음. 그럼, 물론, 기울기 M을 아니까, 여기, 이제, 요, 요, 요 직선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Y는, 예를 들어서, Y는 콜. 이제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x 플러스 뭐 k라고 놓고 놓고 예를 갖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해. 그래가지고 접한 거니까 판매식이0 해가지고 풀어도 돼. 어 그리고 원래 그렇게 유도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풀어도 돼, 풀어도 돼.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되지만, 되지만. 얘는 뭐 공식 있잖아요. 공식 알죠? 뭐예요? y는 equal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b 제곱 알고 계시죠? 어,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게요.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이니까. y는 equal,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a 제곱이 누군데? 너. b 제곱이 너. 그러면, 요건 2분의 3. 제곱이죠, 자체가.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인데 제곱하니까, 4. 더하기. b 제곱이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몇 대니? 어, 저기 뭐냐? 이 6이니까 9 대네요. 루트 구름 몇이야? 3. 그렇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야? 그렇지. 플러스 말해야 되는 거겠네. 괜찮아? 요거네. 그러면 요것에 y절편이 뭐예요? 3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라 그랬으니까 x절편은 뭐예요? 그렇지. 2분의 삼. 끝. 이거 넓이 구하래. 이분의 일 곱하기 2분의삼 곱하기 삼 하면 되겠다. 그럼 뭐예요? 4분의데 분모 문제 어떻게 해야 래 더해달래. 13 나 지금까지 강사 생활에 나가면서 난 세상 30번 이렇게 나오고 처음 봤다, 진짜로. 에? 진짜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알겠어? 30번 나 이렇게 나오고 처음 봤어. 30번 이렇게 풀어, 이렇게 빨리 풀기도 또 처음이네. 알겠어요? 예, 잘했어요. 자, 어쨌건 어쨌건. 이렇게 해서 답은 13 나왔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 기아 선택자들, 기아 선택자답게 열심히 합시다. 알았죠? 예, 자, 그러면 또 열심히 해요. 하여튼, 구평 때더잘해 구평 때는, 아, 기아 선택하는데 나다 맞췄어. 음, 어, 쉽네. 막,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열심히 해요. 네. 감사합니다.